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규정입니다. 지금부터 KLPGA 2024 서울제약 Q캐피털 파트너스 드림 챌린지 15차전 여러분께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김경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시즌이 종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규 투어를 향한 선수들의 집념이 더 커지는 시기예요. 네, 맞습니다. 늘 그렇지만 상위권의 몇 명을 제외하면 상금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상금을 두고 치러지는 왕중왕전 마지막 대회인데요. 이곳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남은 대회에서 순위 다툼이 아주 치열해지겠습니다. 네. 자, 선수들의 집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드림 챌린지 15차전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펼쳐졌고요. 백제 컨트리클럽에서 파 72, 6047m의 전장에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총 상금 7천만 원, 우승자에게는 1,0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드림 챌린지 15차전 맑은 날씨 속에 펼쳐지겠고요. 습도는 61%, 바람은 2.2m/s로 조금은 잔잔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선정 선수가 4언더파를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에 올라있고요. 한타 뒤진 공동 2위 그룹 이지현, 양서후, 오경은 선수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권서연과 김가희, 최희수, 이정민 선수가 2언더파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역시 이 공동 5위에 더 많은 선수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나경, 김지연, 김나현, 구래현, 박소회 선수까지 선두에 두 타 뒤진 5위권 선수들의 경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파5 2번 홀 구래현 선수가 세 번째 샷 그린 돌입니다. 굿샷. 버디 찬스. 들어갔습니다. 아주 과감한 시도였는데요. 네. 깔끔하게 성공. 파포 3번 홀. 다시 한번 구례현. 놓치지 않네요. 두 홀 연속 버디. 초반 좋은 감을 보여주면서 공동 선두. 권서연 파3 4번 홀 나이스 샷. 찬스를 잡았습니다. 찬스는 놓치지 않네요. 네, 아주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오늘 첫 버디를 만들어냈던 권서연. 공동 선두의 오경은 여기서 타수를 줄입니다. 초반부터 이 선두권 선수들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포 7번 홀 다시 한번 구례현. 버디가 이렇게 또 한 번 만들어집니다. 그린 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는 구례현 선수네요. 네.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입니다. 파5 9번 홀 윤선정의 세 번째 샷. 떨어지는 위치 기가 막힙니다. 피나이로 떨어뜨린 볼 버디가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2분 파의 윤선정. 파5 16번 홀 리슈잉 멀리서 버디 퍼 시도. 이게 그림같이 들어가요. 네, 정말 그림같은데요. 멋지게 버디 성공. 특히나 이 후반 흐름 너무 좋습니다. 네, 세월 연속 지금 버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경진의 11번 홀 공동선두의 구례현 버디 퍼시
성공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뭐 거리가 좀 있어도 또 짧은 퍼트도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스트로크를 해내고 있네요. 보기 없이 버디만 4개. 구레연의 탁월한 흐름. 자, 구레연 선수가 최종 라운드에서 단독 선두 6언더파 기록하고 있고요. 한 타씩 차이를 두면서 오경은과 황현서가 2,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 황현서 선수도 보기 없이 버디만 4개, 오늘만 4타 줄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흐름 속에 단독 3위까지 뛰어올라 있고 공동 4위에는 리슈잉, 최예본, 권서연, 이정민, 윤선정 선수까지. 이 선수들의 오늘 경기 흐름은 다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동 9위에는 양진서부터 윤하영, 김지연, 김가희 선수까지 역시 많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오늘 15차전 파포 11번 홀 윤선정의 버디 팟.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라인은 굉장히 잘 읽었는데 스피드가 조금 모자랐죠? 네. 앞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윤선정 선수 공동 4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홀 그린 위에서 이지현 버디퍼입니다. 조금은 일찌감치 휘었어요. 오늘 버디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보기만 3개. 그린 밖에서 이정민 퍼터 들었습니다. 짧은데요. 파포 18번 홀 한빛나 굿샷. 이야,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공동 선두로 올라설 수 있는 오경은입니다. 주잉 선수가 최종 라운드에서 타수를 참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현재 공동 4위. 류시윙 선수는 지금 정규 투어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클 텐데 드림 투어에서도 꽤 좋은 성적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최종 라운드에서 집중력이 달라 보이는 류시윙. 권서연이 버디에 도전합니다. 쪽을 보고 예 퍼스를 했는데 실패.
오늘은 보기 한 개를 기록하고 있는 양서후 선수. 뭔가 그린 읽는데 조금 실패한 느낌이죠. 네. 계속해서 네. 인주연의 티샷. 대체적으로 지금 11번 홀에서는 선수들이 팔을 기록하면서 지나갑니다. 가장 어려운 홀로 기록되고 있는 11번 홀인데요. 예. 이런 홀은 조금 지켜가는 것, 안전한 공략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예. 조편성 살펴보면 윤선정, 이지현, 양서후, 오경은 선수가 한 조로 플레이를 합니다. 공동 4위 윤선정과 오경은 2위. 찬스 한빛나. 결국에는 마지막 홀에서 한타를 줄이면서 끝냈습니다. 최종 합계 146타 2 오버파의 기록. 오, 대단합니다. 러프에서 마지막 시도했던 샷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예. 오경은 선수 현재 2위입니다. 선두에는 한타차. 바로 섰어요.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례현. 네 번째 샷도 지금 좌측인데요. 18번 홀 최예본의 버디팟. 많이 짧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코어가 아주 낮게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네. 기회가 올 때는 조금 더 과감한 시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최종 합계 141타 3언더파의 기록으로 대회를 마친 최예본 선수. 윤선정 선수 현재 3언더파의 기록. 이주잉 선수 버디 돌입니다. 자, 들어갔어요. 자, 최종 18번 홀에서 버디 잡아냈고 140타에 4언더파. 현재까지 공동 3위.
선두와는 4타 차가 되는 인주현 선수 8호 정리를 했습니다. 리슈잉 선수가 오늘 버디 6개를 낚았고요. 보기는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리슈잉 선수.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적인 부담이 클 텐데도 네. 아주 꾸준하게 성적을 잘 내고 있어요. 게다가 2위를 기록한 적도 있고 지금 현재는 3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네. 대회 왕중왕존에도 참가할 티켓을 기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리슈잉 선수가 아까 표정에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밝았잖아요. 네. 그 긍정적인 마음이 체력적인 한계에도 충분히 넘겨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린까지는 닿지 못했고요. 그린 위에서 오경은 자, 들어가면 공동 선두까지 뛰어오를 수 있었는데 버디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나 지금 선두권 근처의 선수들은 이 한타 한타에 굉장히 정신을 집중하면서 퍼스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구례현 선수도 스코어가 안 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코스 자체가 지금 인코스 자체가 처음 경험해보는 코스거든요. 올해. 예.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왠지 아 코스를 완벽하게 알고 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플레이한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네요. 예. 적응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네. 시즌 다시 한번 예, 필드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수 선수의 티샷 파3 15번 홀 피니쉬가 앞쪽으로 짧게 놓여 있습니다. 거리감은 딱 맞췄는데요. 윤선정 선수 8호 정리하면서 현재 선두와는 3타 차의 기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린지에서 퍼터로 굴렸는데 잘 가고 있어요. 떨어졌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기 좀 힘든 귀한 장면이 나왔네요. 이런 거 하나 들어가줘야 또 네, 흐름 타잖아요. 그럼요. 아주 예. 가뿐해지죠. 막판에 아주 기분 좋은 버디가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16번호 실수를 바로 만회할 수 있어서 맞아요. 더 기분이 좋겠네요. 바로 바운스 백. 다시 한번 볼까요? 사실 이 그린 밖에서 시도할 때는 이 강약 조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린에 올라오기 전까지 얼마만큼 속도가 죽을지 또 그 구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춰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경은 백채 컨트리의 특징이라고 하면 워낙 산속에 깊은 산속에 있다 보니까 홀 주변에 아주 미세한 라인들을 좀 잘 살펴줘야 되는 특징이 좀 있거든요. 예. 선수들 좀 전체적으로 그린 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이 까다로움 속에 누가 더 세밀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느냐.
이 홀은 좀 아쉽게 됐고 네. 단독 선두에서 공동 선두로 떨어집니다. 전반 플레이 아주 잘 이어오고 있었는데 뭔가 실수가 아주 크게 나왔던 모양입니다. 네. 자, 더블 보기를 기록했던 구리현 선수. 이렇게 되면 리슈잉, 황현서, 구리현, 오경은 네 명의 선수가 공동 선두를 달리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 더 실수를 하지 않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중반부의 선두권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 황현서. 지금은 어떤 의도로 좀 샷이 된 걸까요? 지금은 본인이 떨어뜨리려고 했던 자리보다 조금 더 과하게 조금 강약 조절이 잘 안 된 것 같고요. 네. 네. 아쉬운 샷이 돼버렸습니다. 핀 뒤쪽. 주현수 선수의 버디 퍼시였는데요. 일단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2언더파 기록을 유지하는 주현수. 선두와는 두 타차. 구리현 선수 입장에서는 바로 직전 홀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위기를 또 반전시켜내야 될 텐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우측으로. 페어웨이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그 홀에서 해야 될 일인데요. 예. 18번 홀 양진서 버디 퍼트. 들어갔습니다. 최종 합계 141타 3언더파. 지금까지는 공동 5위가 되겠습니다. 팟을 놓쳤습니다. 버디퍼스를 놓쳤을 때보다 오히려 이런 파세이브 조금 상황은 어려웠지만 놓쳤을 때 더 아쉬움이 크죠. 특히나 오늘 노보기 플레이를 하고 있다가 거의 맞습니다. 막바지에 네. 보기가 나왔어요. 자, 리슈잉과 구레연, 오경은 선수 세 선수의 공동 선두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2024 서울제약 큐캐피탈 파트너스 드림 챌린지 15차전 김경자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주연
떨어뜨려 놨습니다. 핀 좌측. 너무 왼쪽이었나요? 저는 이 최희주 선수가 나오면 작년도 마지막 대회에서 아주 극적으로 우승하면서 왕중왕전 출전했었잖아요. 예. 그게 생각나요. 그 왕중왕전 출전이 이 선수에게 왜 이렇게 중요했었냐면 수능 날짜랑 시드전이 겹치기 때문에 절대 가고 싶지 않다고 했었던 그러네요. 바로 그 선수거든요. 다시 기억이 납니다. 네네. 예. 자, 일단 뭐 버디를 노리고 있었는데 박소혜. 굿샷. 자, 현재 3언더파의 권서연 선수. 자, 일단 홀 근처 버디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파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9개 홀 연속 파를 기록합니다. 사실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9홀 연속 파했어 그러면 좋은 기록인데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하죠. 네, 선수들은 예. 정말 답답하고 조금 뭔가 이 균열을 깨고 싶은 그런 순간이죠. 예, 특히나 이런 경쟁 흐름에서는 파 자체가 선수들에게 흐름이 좀 안 만들어지네. 맞아요. 예, 좀 답답한. 네. 전체적으로 구려현 선수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중간에 좀 흐름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조금 나쁜 기억을 빨리 끊어내고 뭔가 조금 다시 조금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골프가 이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작게는 이 한 홀에서의 시작부터 마지막 그린에서 마무리인데 조금 그 흐름을 조금 자기 페이스로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네요. 선수들을 보면 이렇게 투어에서 경기를 할 때 사실 기술적인 면보다는 맞아요. 마인드적인 문제가 좀 클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큰 차이가 없고 사실 이 시드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언제 우승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맞아요. 기량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점수를 한번 크게 잃고 나면 또 조금은 네, 힘들죠. 그렇습니다. 공동 선두권과 공동 4위권 많은 선수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드림 위드 버디 전반 두 번째 파3 홀에서 버디를 성공하면 기부금 10만원이 적립되는데요. 적립된 기부금 우리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드림투어 참가 선수 가운데 양하연과 송은하 선수의 아주 뜻깊은 행사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주현 선수가 버디를 노리고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인주현 선수 17년도부터 23년까지 무려 7년간 정규 투어에서 활약했던 선수죠. 예. 경험이 많은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드림 투어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라인 읽은 대로 정확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의도했던 그대로 예. 내가 본 라인 그대로 들어갔을 때 성공했을 때 정말 그 기쁨은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짜릿하죠? 네. 예. 박소혜가 버디 노립니다. 박소혜 선수는 지금 현재 상금 랭킹 1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20명에게 주어지는 티켓 중에
딱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더라인인 것 같아요. 1,600만 원 이상을 지금 확보한 선수들이 14위를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정말 마지막에는 몇만 원 차이, 아주 근소한 차이 때문에도 네. 이, 갈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뭐 긴장을 늦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드림 투어 시즌. 공동 선두까지 순위가 내려오게 된 구례현. 보통 타수 차이가 나던 선두가 복이나 그 이상 이하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떨어지게 되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 반전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선수들 스스로도 마인드 컨트롤을 할 텐데. 게다가 지금,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점수를 크게 줄이거나 기회가 있는 홀들이 많다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들,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 선수들. 그런데 기회가 찾아오면 또 잡아내는 그렇죠. 선수가 좋을 것 같아요. 네. 18번 홀 조이안 마지막을 버디로 장식하면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최종 합계 140타 4언더파. 자, 이 공동 선두인데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 마쳤을 때 어떤 순위가 돼 있을지. 게다가 지금이 이제 한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있는 환절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도가 달라지면서 그린 위가 조금 더 건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에서 공 쓰는 것도 보면은 조금 달라졌고요. 예. 그 선수들이 이렇게 퍼팅 스트로크 할 때도 보면 조금 스피드를 못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참 그러고 보면 이 날씨 상태를 섬세하게 느끼는 선수들이 스코어가 참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은 선수들 중에 이 날씨 어플을 확인하고 날씨 변화를 체크하는 선수들도 있다고 해요. 예. 요즘 보면 그 어플리케이션 잘 돼 있더라고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예. 네. 지역별로 골프장별로도 또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예. 윤선정 선수 앞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상급 순위 7위 기록하고 있고 6차전 또 14차전에서 2위를 기록한 게 올해 최고 기록이죠. 네. 조이안 선수가 특히나 마무리 짓기 직전 이 17번 홀, 18번 홀 흐름이 좋았는데 17번 홀에서 그린 밖 버디 시도가 쏙 들어갔고 마지막 홀 역시 버디. 게다가 17번 홀은 선수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어요. 두 맞아요. 번째로 어려운 홀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홀에서 버디는 뭐 엄청난 보너스죠. 그렇습니다. 두 홀 연속 버디를 낚으면서 공동 선두까지 뛰어오른 채 일단은 경기를 끝낸 상태입니다. 4차전의 우승자 황현서. 들어갔어요. 좋네요. 자, 공동 선두로 올라서게 되는 황현서 선수인데요. 참 이번 시즌 꾸준하죠? 맞습니다. 예. 아,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 중에 전대회 상금을 수령한 선수가 유일하게 황현서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승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지금 성적을 이어가고 있죠. 맞아요. 드림투어를 꾸준하게 시청하시고 응원하시는 분들은 황현서 선수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하시죠? 맞습니다. 예. 게다가 아주 꾸준하게 화면에 잡히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계속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핀 뒤로 꽤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5번 홀 구례현의 티샷. 사실 구례현 선수는 올해 시즌 중간에 지금 합류해서 본인 자력으로 출전한 네 번째 대회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시즌이 거의 마지막까지 가야지만 상금 순위 인정을 받을 텐데 네. 꾸준하게 지금 성적을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4언더파 공동 선두의 오경은 앞서 두 홀은 조금 더 이게 좀 스피드가 좀 많이 길었었거든요. 지나가는 예. 게 많았었는데 이제 조금 거리감을 좀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남아 있는 홀들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현재 권서연 선수는 3언더파의 기록. 그린 정확하게 올렸고요. 굿샷. 어, 좋네요. 아이언샷이 참 장점인 선수예요. 그린 적중률 지금 7위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 정확하게 정교하게 플레이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윤선정 선수 버디 팟 들어가면 공동 선두로 뛰어오릅니다. 어, 거리감 딱 맞춰놨는데요. 네. 3번 홀이 파5 홀이네요. 윤성준 선수가 유독 파5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오. 많은 버디를 기록해서 전체 순위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 자, 황현서 선수 17번 홀 두 번째 샷이었는데요. 잘 떨어뜨렸고 버디까지 그러면서 황현서 선수가 공동 선두로 뛰어올랐죠. 그린 위로 떨어뜨렸고요. 이정민 선수도 버디를 노리는데 들어가게 되면 공동 선두.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 선두권과 이 공동 선두를 추격하고 있는 선수들의 타수가 한타밖에 나지 않고 있는데 네. 많은 선수들이 한타 안에 운명이 갈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우승 하고 2등하고의 격차도 한타 차인 적이 굉장히 네, 많았거든요. 맞아요. 지금 14경기 하면서 9차례가 한타 차였으니까 네. 그만큼 아주 선수들 치열하고 아주 탄탄 경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수들이 이 한타 한타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플레이를 맞습니다.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 어허. 우측. 상당히 좀 높은 곳에 공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 다음 예. 바운스가 보이질 않네요. 순간 이 보상 동작이 보였는데 네. 우측으로 많이 보면.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 좀 돌리면서 몸을 세우는 그렇습니다. 게 보였잖아요. 한나경의 버디 팟 방향 좋은데요. 아
공동 선두 놀입니다. 야, 참 이 꾸준한 흐름. 드디어 깼어요. 나왔어요. 네, 예. 드디어. 열 번째 홀만에 버디가 다시 나왔습니다. 권선우 선수가 14번을 두 번째 샷 공동 선두 그룹과는 한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기가 막히게 볼을 홀 근처에 붙여놨고 버디 찬스 놓치지 않으면서 자 이제 권서연도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6명의 선수가 공동 선두입니다. 네, 경기는 무려 이걸 가고 있고 뭐 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선수들 경기는 아직도 한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경기를 마친 선수들도 있고 거의 종반부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임주연 선수마저 공동 선두로 합류할지. 본인들의 현재 순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스스로들 내가 선두권에서 지금 대충 이런 경쟁이 이루어지게 있겠구나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략의 위치는 알고 있을 거고요. 예. 늘 기회가 올 때마다 이 한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권서연 핀 좌측 지금은 바람이 조금은 더 불고 있습니다. 팔을 놓치지 않으면서 일단 마지막 홀 공동 선두 그룹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임주연 선수입니다. 그린에 올리긴 했는데 자 그린 거의 초입이면서 끝쪽 무한CC 올포유 드림투어 4차전이었습니다. 황현서 선수가 이 대회를 제패했습니다. 맞습니다. 좀 시즌 내내 꾸준하게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 전대회 상금 수령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맞습니다.
게다가 2위 9차전에서 2위하고요. 탑10도 5번이나 기록합니다. 그렇죠. 아주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죠. 예. 시즌 초보다 점점 우승하고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승권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시즌 2승을 기록하면서 상금 순위도 1위로 올라서게 될지 생각보다 브레이크 없었나요? 네. 황현서 선수 최종 합계 140타 지금 4언더파로 일단 경기를 마쳤습니다. 또 한 명의 공동 선두에 권서연. 아, 정말 크게 벗어남이 없죠. 맞아요. 네, 정말 정석대로 치는 것 같아요. 성격도 굉장히 차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예.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막 화려하게 버디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날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상황을 선수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또 얼마만큼 최소한으로 이렇게 줄여가는지 그게 또 좀 보는 재미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버디 두 개 잡아냈던 권서연이었습니다. 윤선정.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볼 옆을 지나간 이정민의 퍼시였습니다. 3언더파의 기록 선두와 한타 차가 나고 있는데요. 내리막인데 조금 강했네요. 일찌감치 생각했던 라인과 다르게 굴러갔습니다. 최이수 버디펏 성공. 작년에도 보면 시즌 초반보다는 중반 이후에 특히 하반에 굉장히 좋은 성적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예. 올해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남은 대회에서 조금 기대가 되는 최이수 선수입니다. 잘 맞는 계절이 있나 봐요. 네. 예. 오경은 선수 오늘 버디 두 개와 보기 한 개. 선두권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리슈잉부터 조이안, 황현서, 구례현, 권서연, 오경은 선수. 이 흐름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김경자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LPGA 2024 서울제약 Q캐피탈 파트너스 드림챌린지 15차전 상위권 선수들의 흐름 속에 지금은 2오버파를 기록하고 있는 서결임
버디보다 보기가 더 많이 기록됐습니다. 아주 잘 쳤었죠? 인주연 18번 홀. 파3 15번 홀입니다. 좀 컸네요. 양서우 선수가 티샷했던 15번 홀이죠. 162m의 파3 홀입니다. 내리막 홀인 점을 감안해서 거리 또 방향 잘 주의하면서 클럽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페어웨이 중간 지점에 나무 조성된 곳이 시야를 조금 방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린 방향에 집중해서 겨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피는 앞에서 15m, 오른쪽에서 11m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조 차이가 좀 있을 때는 바람 방향도 조금 체크를 해주는 게 네, 중요하죠. 예. 티에서 하고 또 그린에서의 그 방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예. 더 세심하게 클럽 선택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윤선정. 윤선정 선수 22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7월이 지나서 중간에 합류를 했는데도 예. 최종 20위 안에 들어서 시드를 따냈던 아주 저력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 항상 경기할 때 보면 이 몰입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그렇게 집중 잘하고 몰입하는 선수들이 상위 투어에 가 있습니다. 그래야 또 버틸 수 있고요. 네. 예. 제가 오경훈 선수한테 보양식으로 뭐 먹느냐 했더니 저는 엄마 밥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밥이 보약이죠.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최고의 보양식이라는데 올해 그렇게 말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요? 네, 엄마 밥과 또 삼계탕 이 두 부류로 좀 나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양식 하면 대표 음식이 또 삼계탕이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던 리디아고 선수도 삼계탕 먹고 힘냈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일단 기본 음식 하면은 밥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네. 예. 기본적인 밥 잘 먹느냐 예. 삼계탕 보양식 잘 먹느냐 요즘 선수들은 체격도 굉장히 좋고요. 먹는 맞아요. 게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체격 조건도 좋아지고 또 체력도 많이 이렇게 그 훈련을 해서 그렇습니다. 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정교해지고 멀리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번 시즌은 굉장히 무더웠고 그 무더운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선수들이 투어를 뛰는 동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예. 많은 선수들이 그 시즌 중반에 이르러서 아,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걸 새로운 목표로 삼을 그렇죠. 정도였거든요. 예. 가을까지 좀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인주연 선수가 최종 합계 141타 3언더파 기록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퍼팅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한 한타였네요. 예. 성공했으면 공동 선두로 그렇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될 상황에 놓일 뻔했는데 일단 3언더파로 끝냈습니다. 17월 25조 우리 박소혜의 샷은 핀 좌측으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윤선정 선수도 공동 선두에는 한타 뒤져 있기 때문에 남은 홀들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출발할 때 선두로 유일한 선두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네. 욕심이 날 텐데요. 그렇죠. 일찌감치 휘어져 버렸습니다. 양서후 버디 펫. 올해 6차전에서 5위를 한 게 최고 성적인데요. 본인 네. 스스로가 조금 이 기복이 있는 걸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확실히 대회를 거듭할수록 그 그린 적중률이 80%대였는데 86%까지 꽤 많이 지금 네, 노력의 결과들이 보이고 있어요. 예.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현재까지 2연더파 양서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서연 일단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례연의 버디 퍼셨는데요. 우경은 선수의 버디 퍼트 실패. 거리감은 잘 맞춰줬습니다만 방향이 살짝 틀어졌습니다. 윤선정 파퍼트. 오, 돌아 나갔어요. 아, 이거는 조금 성공했으면 좋았을 건데요. 네. 아,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타수를 잃게 되면서 3언더파에서 2언더파로 반면에 구례현은 파펫을 성공시켰습니다. 야, 공동 선두의 선수들 여전히 피말리는 승부가 되고 있는데 리슈잉 조이안 황현서 선수는 일단 경기를 끝낸 상태고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 결과 중요하겠습니다. 16번 홀입니다. 550m의 파5 홀인데요. 전장이 조금 길죠. 이 홀은 티샷을 치는 직선 코스 하나, 또 세컨샷부터 플레이하게 될 이 좌도그레 콜 하나 이렇게 나눠서 공략을 조금 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티에서부터 그린에 도착할 때까지 왼쪽 이 플레이는 좀 접어두고 확실하게 코스의 오른쪽 사이드를 활용해서 그린까지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큰 실수를 좀 방지하고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핀 왼쪽에 이 보이는 작은 벙커를 넘겨서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오른쪽 공간을 끝까지 활용해서 여유 있게 그린 공략을 해준다면 좀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핀 위치는 앞에서 16m, 왼쪽에서 9m 위치에 있습니다. 파5 홀이라 선수들 많이 점수를 조금 줄여야 하는 홀인데 비교적 난이도가 좀 있게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홀이 많이 꺾어진 것도 조금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은 뭐 조심해야 될 것 투성이네요. 그러네요. 참 잡아야 할 홀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지켜내야 될 홀들이 너무나 많아서 네. 경기 운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최종 라운드. 순조롭게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역시 오경은 선수의 티샷도 페어웨이에 권서연이 4언더파 기록 현재 16번 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굿샷. 좋은 찬스 만드네요. 네. 어제 첫날 경기할 때도 26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했거든요. 네. 어떻게 이 홀을 공략해야 될지 아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조금 치고 나갈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한때 선두를 달려나가던 구레이헌 선수 윤선정 선수가 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전 홀에서 한타를 잃었던 윤선정. 지나온 홀보다는 남아있는 홀들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네, 실수를 빨리 잇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한타의 상금이 또 상금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공동 이 숫자가 많을 때일수록 한타는 정말 많이 그렇죠. 뒤로 밀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몰려있는 순위권의 선수들 가볍게 툭 하고 때려냈습니다. 이정민 선수 네? 네, 지금 상금 23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20위하고 상금 격차가 43만 원 차이예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건데 시즌 초반에 조금 괜찮았었는데 좀 주춤하다가 11차전부터 다시 조금 감각을 찾아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 순위 하나에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민감하죠. 민감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공동 선두에는 6명의 선수들 한타씩밖에 차이가 나질 않고 있는데 10위권까지 총 10명입니다. 정말 그 뒤로도 정말 촘촘하게 한타 간격으로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있네요. 예. 옆으로 빠집니다. 서결인 윤선정 선수 두 번째 샷
자, 그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최이수. 어느덧 네 번째 샷. 오. 페어웨이를 보면 정말 디봇 자국 하나 없을 정도로 너무 깨끗하잖아요. 네. 양탄자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그런데 그린 조금 많이 상한 거 보니까 아. 올여름 더위가 정말 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어딜 가나 괜찮게 괜찮은 상태의 골프장이 많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 특히 그렇죠. 네. 오. 아주 중요한 버디가 나왔네요. 네. 16번 홀에서 버디. 오늘 보기 없이 권서연 선수의 흐름이 정말 또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러면서 단독 선두가 지금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아주 뭐 차분하게 심심하게 공동 선두의 이름을 예. 올려놓네요. 자, 서규림 선수는 145타 1오버파로 경기를 끝마쳤습니다. 네, 이정민 선수 버디를 잡아냈습니다. 김경자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은 지키되 꼭 잡아야 될 버디를 예, 네. 잡고 가는 게 순위 싸움하는 데 유리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권서연 선수가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 회심의 버디퍼 쏙 하고 들어갑니다. 특히 권서연 선수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골프를 치기 때문에 네. 어제 2홀에서 버디를 기록했다면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렇죠. 그 전략대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맞아 들어갔고 이 버디로 인해서 단독 선두가 됐네요. 네. 2위권 선수들은 다시 6명이 됐네요. 2위 싸움도 치열하고 아직 뭐 사실 1위 단독 선두이긴 하지만 경쟁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워낙 또 네. 변수가 많은 날이기도 하고요. 끝까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권서연의 흐름이 계속 좋게 이어질지. 티샷. 사실 그 부상을 입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재활도 네. 열심히 하고요. 올해는 드림투어에 있지만 재활하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조금 재기를 꿈꾸는 예. 그런 한 해로 삼은 것 같은데 뭐 내년 시즌이 더 기대되는 권서연 선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부상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부활의 날갯짓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나이스 샷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샷이라는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대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예. 현재 공동 2위 이정민. 역시나 페어웨이를 지켜냈습니다. 7번 홀 구례현의 버디 퍼. 이 한타차 경쟁 속에 남아 있는 홀들이 이제 한두 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이경은도 잘 올립니다. 환한 표정의 오경은 선수. 그대로 왼쪽을 봤는데 곧게 지나갔습니다. 54도요. 아, 잘 쳤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자, 그래도 13번 홀 더블 보기 기록한 이후로 네 홀 연속 파. 조금 조금의 위기가 오지만 또 잘 이걸 또 넘어가고 네. 있죠.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는 선수들. 권서연이 단독 선두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서연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선수는 구례연 선수, 이정민 선수, 오경훈 선수 이렇게 세 선수가 좀 유력해 그렇죠. 보이네요. 예. 양서훈은 그린 위에서 버디 퍼스를 시도합니다. 생각보다 크게 오경은 선수의 버디 펏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공동 선두로 뛰어오릅니다. 오~ 들어갔어요. 야. 오경은 선수가 다시 한번 흐름에 올라탑니다. 네, 본인도 이걸 아는 건가요? 아주 네. 흐뭇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네요. 자,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요. 권소연 선수도 남은 뭐 17번, 18번 두 홀에서 버디가 좀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그린에 잘 떨어뜨려 놨습니다만 핀에서는 좌측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박소회 선수가 경기 마쳤습니다. 최종 합계 141타 3언더파, 첫날 2언더파, 그리고 오늘 최종 라운드에서 한타를 더 줄였습니다. 오늘 탑10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또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아, 안 들어갑니다. 양서후 선수 오늘 보기 두 개로 1언더파. 윤선정 다시 한번 이제 또 선두와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남은 홀만큼 네, 격차가 좀 있긴 합니다.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윤선정 선수입니다. 자, 오늘 오경은 선수 선두와 한타 차의 상황이었습니다. 16번 홀 세 번째 샷.
옆에서 쳤던 게 오히려 좀 도움을 받았어요. 핀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역할을 해주더니 또 이걸 아주 가뿐하게 성공을 하면서 2호를 마쳤죠. 그렇습니다. 권서연과 오경은 두 선수가 5언더파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케이엘피지의 2024 서울제약 큐캐피탈 파트너스 드림 챌린지 15차전 김경자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7번 홀입니다. 338m의 파4홀인데요. 전장이 조금 길다는 점이 이 홀의 핸디캡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살짝 휘어지게 조성된 홀인데요. 오른쪽에 공간이 없고 또 낭떠러지를 피해서 겨냥을 해야 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세컨샷을 해서 그린에 도달하기까지는 큰 장애물 없이 열려있는 홀입니다. 그린 플레이를 할 때에도 왼쪽 공간을 조금 활용해준다면 홀을 공략하기에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오늘 좀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홀이죠. 예. 오늘 피니치는 앞에서 14m, 오른쪽에서 9m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경은 선수가 전반 홀에서 버디만 2개, 후반 홀에 첫 보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버디를 잡아내면서 지금 2타 줄인 스코어로 5언더파 공동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경사면을 맞고 일단 내려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아무래도 경사 끝이긴 하지만 위쪽보다는 샷을 하기에 더 네, 좋으니까요. 예. 17번 홀 그린 위에서 이정민 들어가면 공동 선두. 내리막도 내리막이고 이 조금 상한 부분을 어떻게 지나갈까 이 스피드에 대한 고민이 조금 선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고 짧고 하는 샷들이 좀 나오고 있죠. 경사면도 경사면입니다만 그린 상태가 또 한 번의 변수가 되네요. 윤선정 지금도 자세가 조금 바로 흐트러졌는데 오른쪽을 피해가야 되다 보니까 선수들 많이 왼쪽으로 조금 진행이 됐네요. 예. 윤선정 선수는 어제 2홀에서 버디를 기록했어요. 또 2홀 플레이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그린 위에서 권서연 먼 거리 버디퍼 지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린 뒤쪽에서 앞쪽으로 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그린 어느 곳에서 오늘 피니치는 조금 다 내리막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굿샷. 마지막에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 놓네요. 예. 살짝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시즌 초에는 드라이버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조금 드라이버 샷이 안정되면서 언더파도 나오고 조금 스코어가 좀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마지막 대회 우승이 워낙 강렬해서 그런지 그걸 그렇죠. 좀 집념으로 해석해서 올해도 뭔가 해낼 것 같은 네. 좀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네. 되겠네요. 지켜내려면 이정민 선수 이 파펏 넣어줘야 되는데요. 이정민 선수도 4차전에서 3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단 왕중왕전 티켓은 확보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남은 시즌 또 왕중왕전에서의 마지막 기회 네. 반드시 잡아야겠죠. 김나현 선수 더 잘 올렸어요. 왠지 다 지금 상황하고 똑같아요. 다 된 것 같은데 예. 또 이걸 긁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 27번 홀만 아... 어떻게 잘 넘어갔다면 마지막 맞아요. 홀은 운영으로 자리를 지킬 수도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마지막에 와서 또 이렇게 변수들이 생기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경은 선수가 단독 선두가 다시 됐고 자, 공동 2위 그룹에 한 선수가 다시 참가하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자, 17번 홀 윤선정 그린 오른쪽으로 조금 흐른 것 같은데요. 예. 버디 놓쳤습니다. 좋은 기회였는데요. 마지막 홀에서 한타를 줄이고 또 다음 대회를 이럴 수가요. 네. 글쎄요, 너무 아니했을까요? 네,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요. 예. 마지막에 한 달을 줄이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면 훨씬 더 좋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이없는 실수가 두 번 연속으로 나와버렸네요. 예. 현재 본인 1위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더욱 긴장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구리안 선수가 최종 합계 139타 5언더파로 일단 경기 끝냈습니다. 마지막 버디를 성공시켰던 구례현 선수. 일단 페어웨이는 확보를 해놨고요. 네. 전홀의 보기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첫날 경기처럼 이 홀에서 또 버디를 만들어낸다면 아직도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서후의 두 번째 샷. 그린 위에 바로 올려놨습니다.
이정민. 한나경 선수도 대회를 끝냈습니다. 최종 합계 143타. 최종 라운드에서는 1오버파였습니다. 아, 구리안 선수가 결국에는 공동 선두로 일단은 끝마친 상황인데 마지막 골도 주요했습니다. 네. 처럼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었고 또 그걸 확실하게 성공을 했죠. 예. 더블 보기가 나왔을 때는 조금 아찔했을 수 맞아요. 있는데 예, 다시 올라섰어요. 차분하게 또 경기를 잘 꾸려왔죠. 그렇습니다. 경기는 이제 막바지. 그린 우측으로 좀 흘렀던 윤선정 선수거든요. 다행히 벙커가 있어서 네. 그 좁은 공간을 좀 잡아줬던 것 같은데요. 벙커 플레이도 아주 완벽하게 네, 잘 마무리하네요. 최이수의 두 번째 샷. 좋은데요. 아, 굿샷. 네네. 마지막 골 선수들이 아주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선수들이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 놓네요. 그렇습니다. 한타 한타 집중하고 있는 선수들. 오경윤의 어프로치. 자, 역시나 찬스를 잡습니다. 오! 야, 지금 이글 나올 뻔했습니다. 네, 맞아요. 전월에 보기 기록하고 나 화났어. 보여줄 거야. 뭐 이런 거 같은데 아주 확실하게 네, 좋은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27, 18번 홀 흐름이 지금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볼 위를 살짝 맞고 지나갔습니다. 이 막바지 또 어떤 스토리가 쓰일지. 이정민. 자, 이정민 선수도 찬스 잡았어요. 네 개의 공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보기 좋네요. 선수들은 이 그린 위에서 실수 없이 자신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윤선정. 오, 파퍼 놓쳤어요. 라인이 좀 이렇게 뭐랄까 직선 같아 보이지만 아주 예. 미세하게 라인이 조금 흐르는 라인이 있어서 어렵긴 했어요. 거리도 조금 애매하고요. 하지만 아쉽긴 하네요. 네, 성공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네. 막바지의 추격과 부침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지금도 양서후 선수가 파를 놓치면서 두 홀 연속 보기.
2분까지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오경은 선수의 파파트. 아, 놓칩니다. 야, 지금 이거 17번 홀에 세 선수가 전부 다 파를 놓쳤어요. 선수들에게는 마에한 고비,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공동 2위로 내려왔습니다. 오경은 큰 실수라서가 아니라 요 그린 위에서 자잘한 실수 때문에 점수를 잃으면 선수들이 좀 많이 속상하죠. 그렇죠. 네. 야,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또 단독 선두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구례현이 홀로 5언더파를 기록하고 있고 공동 2위 그룹에 5명의 선수.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한타의 중요함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네. 최희수가 한타 더 줄일지 넣어줬습니다. 자, 최종 라운드 3언더파의 기록. 최종 합계도 141타 3언더파. 마지막 조가 플레이하게 될 마지막 홀이죠. 296m의 파4홀입니다. 티샷을 할 때는 내리막으로, 하지만 다시 세컨샷을 할 때는 오르막으로 조성되어 있는 홀인데요. 왼쪽 공간은 여유가 전혀 없고요. 오른쪽 언덕도 그다지 많은 공간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페어웨이가 전부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집중도 있는 티샷을 해야겠고요. 전장은 짧아서 세컨샷 때 아주 짧은 클럽으로 그린 공략이 가능하겠는데 그린 앞쪽도 좀 열려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많은 선수들이 조금 버디를 기록하고 있죠. 예. 핀 위치가 또 중요할 텐데요. 오늘 앞에서 19m, 왼쪽에서 11m 위치에 있습니다. 상위권 선수들에게는 28번 홀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티잉구역 오경은 티샷. 무난한 출발. 자, 이제 앞서 그린 위에 올라와 있던 선수들 모두 버디 찬스를 잡고 있었는데요. 이정민부터 시도합니다. 돌아서 지나갑니다. 네, 내리막이다 보니까 스피드가 조금 남아 있으면 이걸 지나쳐 버리네요. 예. 윤선정 선수에게는 이 최종 라운드가 될 듯 될 듯, 예, 잘 되지 않았던 마지막 18번 홀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만들어서 연속된 조금 실수들, 자잘한 실수 때문에 계속 보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선수가 가장 속상하죠. 그렇죠. 네, 좀 힘 빠지는 그런 네, 순간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권서연 이게 들어가면 다시 공동 선두로 마칠 수 있습니다. 야, 들어갔어요. 야, 결국에는 버디 잡아내면서 마지막 홀 네. 공동 선두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모처럼 온 우승 기회인데 이렇게 뭐 날려버릴 순 없죠. 그렇죠. 네. 걸리지 않았을까요? 거리도 딱 좋았어요. 맞아요. 네. 적당한 텐션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리였죠. 이정민 선수 파파트.
한 명 한 명 홀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은 최종 합계 141타 3원 더파. 김가희 선수. 파펫 넣어주면서 143타 1원 더파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마지막 홀에서 기회를 잡아냈는데 스스로 이 기회를 잡았고 맞아요.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경기였다라고 보여지네요. 예. 네. 공동 선두로 뛰어오른 권서연. 하지만 오늘 막 뭔가 굉장한 날이었다기보다는 정말 최소한으로 실수를 막아가면서 맞아요. 기회가 올 때 잡았던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예. 네. 구리현 선수도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그 실수를 극복해내면서 네. 결국에는 마지막에 선두로 뛰어오를 수 있었는데 권서연과의 지금 5원 더파기로 공동 선두. 오경훈 선수가 어떻게 끝을 내느냐에 따라서 연장 승부 세 선수냐 두 선수냐. 올렸어요. 만만치 않은데요. 예. 네. 나도 연장 좀 가야겠어. 뭐 이런 것 같아요. 의지가. 네, 보여집니다. 끝날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양서후. 지금은 많이 지나갔네요. 컸고요. 손은 흔들어서 반겨주는데 네. 표정은 아니에요. 얼굴은 거짓말을 못하네요. 네, 오늘 예. 제 경기가 이렇다고요? 이런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자, 이지현 선수. 이지현 선수는 오늘 좀 어려운 최종 라운드가 됐습니다. 내선은 앞쪽으로 짧게 떨어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수들이 마지막 홀쯤 오면 예, 긴장감이 어느 정도. 네. 근데 선수들끼리 웃음이 카메라를 보고 웃어줄 때 그 자기 그날의 경기나 그날의 기분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함축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정우 선수는 일단 뭐 표정 굉장히 밝은 네. 상태였고요. 권선 선수도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승을 해야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선 선수의 웃는 모습.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예, 네. 확정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경기 중입니다. 예. 네. 멀리서 갑니다. 윤선정의 버디퍼. 조금 짧았어요. 사실 크게 무너짐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는 네.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조금 시작할 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잘 봤는데요. 오, 들어갔어요. 오늘 이 버트로 남아있는 대회에서 조금 더 힘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조정합계 145타 1 오버파 이지현. 정말 중요한 버트 앞두고 있죠? 이게 들어가야 연장전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안 들어가네요. 주저하진 않았지만 예. 조금 내 나이를 보는 것에 소심했군요. 아, 노려봤는데 네. 아쉽게 됐습니다. 스피드 아주 좋았어요. 예. 좋았는데 조금 라인을 끝에 가서 이렇게 금방 휘는 게 보였죠. 네. 아, 아. 이게 될 듯했는데요. 1mm만. 네. 예. 1mm만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아. 그린 주변의 못 라인이 쳤어요. 만만치 않아요. 예. 네, 많은 선수들이 버디를 해서 조금 쉬워 보이지만 예. 이렇게 하는 걸 봐도 그린 주변에 곧딱한컵 사이가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요. 글쎄,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린 위에서 그 결국은 고수가 되면 될수록 프로가 되면 경지에 오를수록 그린 읽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린 위에서 싸움으로 끝이 나는 게 골프인데, 네. 아, 이 마지막 조 선수들은 오늘 하루가 최종 라운드가 참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 선두로 마쳤던 윤선정 선수는 최종 2언더파 기록으로 대회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례연 선수와 권사연 선수, 권서연 선수가 예. 연장전을 가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경호 선수가 또 함께 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쉽지만, 네, 또두 선수가 어떤 경쟁을 펼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잘 후에 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연장전이 펼쳐질 서울제약 큐캐피탈 파트너스 드림 챌린지 15차전 김경자 해설위원과 함께 연장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수들 굉장히 떨리겠는데요? 네, 네. 그렇죠. 정말 이한 홀에서 끝날 수 있는 승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쳐야 될 텐데요. 특히나 두 선수 모두
우승 경험이 있는 베테랑 이제 베테랑이 돼 있는 그렇죠.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서로 만만찮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양보할 수 없죠. 예. 두 선수 모두 일단 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전력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21년도에 같이 우승을 같은 해에 우승을 또 이 드림 투어에서 했었고요. 예. 두 선수 모두 오늘 우승을 하게 된다면 3년 만에 우승을 하는 게 될 텐데. 그러네요. 권서연 선수도 3년 만에 우승 도전. 일단 본 경기 때는 권서연 선수는 두 번 다 2홀에서 버디를 기록했고요. 예. 오늘도 버디를 기록한 기억이 있을 테고 구려현 선수는 첫날은 파를 기록했었고 예. 오늘 마지막 경기에서는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뭐 누가 더 낫다라고 우위를 가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팽팽한 지금 상태네요. 예. 티샷 한번 다시 볼 텐데요. 구레현 선수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나은 건데 이게 다행히 조금 많이 내려와 줘서 예. 네네 다음 샷을 하기에 크게 무리하는 위치는 아니네요. 자, 2021 톨비스트 휘닉스 CC 드림 투어. 아, 권서연 선수가 이 5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올해 또 왕중왕전이 열릴 그 바로 피닉스 코스예요. 예. 네. 게다가 왕중왕전까지 재패를 하면서 이번에 3년 만에 우승 도전이 되겠고요. 맞습니다. 자, 반면에 구려현 선수는 7차전의 우승이었습니다. 같은 코스였어요. 예. 네. 공교롭게도 이런 연장 우연, 대진이 네. 되어버렸네요. 맞습니다. 두 선수 모두 사진이 좀 앳되죠. 지금 네, 3년 전에 확실히 조금 더 앳된 모습이네요. 3년 전의 모습과 예, 지금의 모습. 뭔가 공통점이 있는 두 선수가 오늘 한 자리에서 또 네, 우승을 겨루고 있습니다. 그 3년 동안 이 두 선수는 성숙해지고 또 실력 역시도 네. 달라져 있는데 글쎄요 승부의 끝에는 누가 웃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권서연 선수의 두 번째 샷. 오, 오~ 그 샷. 야 앞서도 좋은 샷 보여줬었는데요. 비슷하죠. 네. 예. 전략대로. 계획한 대로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 마치 데자뷰 보는 것처럼 아주 네,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어디다 볼을 놔도 결국엔 그린 위에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금 올려두고 있잖아요. 네. 구리현 선수는 어떨지. 만만치 않습니다. 장군멍군. 네. 예. 티샷에 뭐 미스가 조금 있었지만 다행히 운이 좀 좋아서 예. 밑으로 내려왔고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양 선수의 퍼트 대결로 한가름이 되겠습니다. 아,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두 선수 세컨샷 하는 모습 보면서 더 확신이 드네요. 예. 아, 정말 예리했습니다. 네. 이런 예. 거죠. 네. 네. 구리현 선수 역시 잘 떨어뜨려 놓으면서 버디 찬스. 선수 모두 뭐 스윙을 좋다 나쁘다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예. 훌륭한 스윙을 하고 있죠. 조금 스타일은 조금 달라 보이긴 하는데요. 두 선수 모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그 장점을 충분하게 이용해서 스윙을 안정적으로 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림 챌린지 15차전 구례현, 권서연 이 두 선수의 연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린 위에서 버디 퍼스를 시도할 텐데 거리상으로는 권서연 선수가 조금 더 가깝게 붙여놓은 상황.
먼저 구리언의 버디팟. 아, 이게 그냥 가네요. 네. 라인은 조금 많이 왔죠. 생각보다 오른쪽으로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파퍼트. 오. 이러면 심리적으로도 예. 권소연 선수가 훨씬 더 조금 편안하게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파퍼트도 놓치게 된 상황이라 투펀만 해도 권소연 선수의 우승 확정. 홀 주변의 브레이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까다롭게 있는 모양인데요. 네, 비슷한 위치에서 첫 번째 버디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오, 들어갔습니다. 해내네요. 자, 네. 이렇게 되면 권선 선수의 통산 3승째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3년 만에 우승이에요. 야, 결국 연장 승부에서 권소연 선수가 자신의 세 번째 우승, 통산 세 번째 드림투어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놓치기엔 너무 가까운 거리네요. 예. 네, 정말 세컨샷을 너무 잘했어요. 네, 네. 자, 서로 포옹을 하면서 축하를 해줬고요. 우승을 하고 나서도 담담한데요. 권소연 선수 엄청 이제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하이라이트 장면을 통해서 선수들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2번 홀이었습니다. 구리현 선수 핀 앞쪽에 떨어뜨려 놓으면서 기회를 잡았고요. 놓치지 않고 버디로 연결을 했습니다. 맞아요. 초반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줬던 게 아주 과감하게 퍼팅 그린 위에서 했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공동 2위였다가 여기서 버디 성공시키면서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던 구리현 선수. 네, 초반 기세가 좀 남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3번 볼.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고 구리현 선수는 3언더파 기록이 됐습니다. 14번 홀의 권서연 참 잡아내야 될 때는 기가 막힌 샷들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무리하거나 서두르는 느낌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올 때는 차분하게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냈습니다. 16번 홀도 버디를 성공시키면서 단독 선두가 됐죠. 권선은 이때부터 좀 선두를 실감하게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오경은 선수도 이 선두 경쟁의 흐름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정말 깜짝 스타처럼 등장을 했었죠. 예. 그리고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알게 모르게 예, 오경은 선수의 역할이 또 있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8번 홀에 선수들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참 결정적인 마지막 홀이었는데요. 네. 이 버디 성공시키면서 공동 선두의 이름을 다시 올리고 네. 연장전을 갈 수 있었죠. 아, 사실 이거 조금 치명적이었어요. 아, 오늘
오늘 전체 경기 흐름을 좀 바꿔놓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경호 선수가 우승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 정도로 네. 순간 아찔했을 것 같고 네, 구려현 선수와 경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였었는데요. 이게 또 놓치면서 다른 전혀 또 다른 경기를 보여줬죠. 오늘 정말 변수가 많았던 17번 홀이었어요. 네. 그래서 장갑 벗을 때까지 맞아요. 게 한타 한타 칠 때마다 달라졌었거든요. 예. 네. 근데 뭐 마지막에 확실하게 또 세기를 박았죠. 그렇습니다. 찬스를 놓치지 않으면서 네, 권서연 선수가 공동 선두를 만들었던 상황. 하지만 오경은 선수는 들어갈 듯 했습니다만 이 버디를 놓치면서 연장에 합류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연장 승부. 권서연 선수는 이 두 번째 샷. 너무 확실했어요. 기가 막히게 또 붙여놨죠. 네. 마지막 이 버디를 성공시켰던 권서연 선수 자신의 통산 세 번째 드림투어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권서연 선수가 우승을 하니까 이 우승 소식도 아주 차분하게 알려드리네요. 권서연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 권서연 선수가 최종 우승의 주인공이 됐고 구례현 선수가 2위 공동 3위에 네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슈잉, 조이안, 황현서와 오경은 선수. 네, 올해는 사실 연장 승부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요. 예. 올 들어 세 번째 연장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네. 7위에는 예, 인주현 선수부터 최희수, 양진서, 최예본, 박소혜, 이정민 선수까지 총 6명의 선수가 공동 7위가 됐습니다. 나희원, 윤화영, 윤선정 선수까지 2연타 공동 13위 차지했습니다. 2021년도에 우승 재킷을 입었고 3년 만에 드림 투어를 재패했습니다. 권서연 선수. 우승 재킷 입는 게 어색하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올해 목표가 부상 없이 1위 시드를 확보하는 것일 정도로 예. 아, 시즌 초에 전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런데 예. 정말 화려한 날갯짓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분명하게 드는 순간입니다. 허리 부상 있었을 때는 내가 선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우승으로 이제 나는 괜찮다를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금 순위 송은아 선수의 순위는 변함없이 1위. 황현서 선수가 한 단계 뛰어 올랐고 권서연 선수가 7계단을 점프하면서 맞습니다. 4위가 됐습니다. 이미 순위권 안에 있었는데 더 확실하게 지금 위로 올라온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윤선정 선수는 한 계단 내려오면서 8위가 됐고 리슈잉 선수가 13위로 5계단 뛰어 올랐고 네. 조이안 선수 역시 6계단 점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또 내려온 선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 심지연 선수는 4계단 하락하면서 19위가 됐고 중요한 건 지금 20위, 21위, 맞습니다. 22위 이 선수들인데 1,300만원대, 1,400만원대 선수들 네. 지금 촘촘히 서 있습니다. 우승을 기록한 유다겸 선수는 지금 2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우승을 하고도 시드를 못 받는다면 정말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격차를 좀 보세요.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예, 이 흐름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드림투어 15차전 권서연 선수가 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회는 끝이 나게 됐습니다. 네, 늘 꾸준하게 본인의 경기를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승을 계기로 해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우승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게다가 상금왕 경쟁에 불이 붙은 느낌인데요. 대회 끝날 때까지 과연 어떻게 시즌이 마무리가 될지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에서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해설위원, 캐스터 유희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우승 욕심이 없었는데 그냥 제 플레이만 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타수들이 다 잘 안 나와서 전 지키기만 했는데 우승, 뜻밖의 우승이어서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부상이 와서 좀 힘든 시간을 지금까지 보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깨닫고 몸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겨울에도 그렇고 계속 앞으로 몸 관리, 컨디션 관리에 신경 쓸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님, 저랑 5년째 함께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한테도 제가 힘든 시기에 항상 보낼 때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